미국 워싱턴 DC에 본사를 둔 싱크탱크 케이토 연구소가 최근 일본을 향해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케이토 연구소는 한국은 언급하지 않은 채 일본, 사우디, 터키, 이집트 등의 국가들을 거론하며 미국은 몇 개국과 친구 관계를 끊을 때가 왔다라는 파격적인 제목의 보도를 냈는데 케이토 연구소는 그들을 적으로 돌리자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은 쓸모없거나 심지어는 역효과가 나는 동맹은 끊어야 할 적절한 시기다 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과의 관계를 끊어야 할 시간이 왔다.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데도 일본은 필요할 때만 평화헌법 뒤에 숨어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현재 이렇게 최우방국인 미국에조차 최악의 대우를 받고 있는데 일본의 내부 상황은 더 심각하죠. 현재 일본은 매일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며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가운데 최근 아베 총리가 사흘간 여름휴가로 자리를 비운 점과 집무실에서 피를 토했다라는 충격적인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온 점, 게다가 결정적으로 일본의 총리는 일반적으로 6개월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는데 불과 두 달 전에 검진을 받은 아베 총리가 이번 휴가 동안 또 정밀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아베 총리가 기자들 앞에 머문 시간은 고작 20초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일본 입헌민주당의 한 간부는 정말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면 총리를 교체해야 한다 라는 폭탄 발언까지 내뱉었고 결국 아베 총리는 9월 총리직에서 물러나고 10월 중의원 해산 뒤 선거를 치르는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일본이 정말 여러 번 뒤집혔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180도로 뒤집혀버린 것이죠. 반면 2차 코로나 팬데믹을 똑같이 겪고 있는 한국은 일본과 완전히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BBC의 보도에 따르면 맷 행콕 영국 보건장관은 새로운 보건 담당 조직인 국립보건원을 출범시켜 즉각 가동에 들어간다 발표했습니다. 영국 국립보건원은 기존의 잉글랜드 공중보건국과 국민보건서비스 산하의 검사 및 추적기구 그리고 합동 바이오 안보센터 등을 모두 하나로 통합한 초대형 조직으로 영국의 컨트롤타워라 볼 수 있는데 놀랍게도 이 조직이 한국의 질병관리본부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맷 행콕 영국 보건장관은 전염병을 학습하고 준비하고 대처하는 것과 관련해 회복력을 갖추고 수년 동안에 걸쳐서 경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며 우리는 한국의 질병관리본부 같은 해외 사례에서 배울 것이다. 한국의 질병관리본부와 독일의 로베르트 코우 연구소는 팬데믹 대응에 상당한 우선 초점을 두고 있다 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영국은 32만 명이 넘는 누적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며 한때 유럽 최대의 피해 국가로 등극하는 불명예를 안았고 유럽 내 많은 전문가들이 영국의 공공의료 시스템인 국민보건서비스가 피해를 키웠다고 강력히 비판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땅끝까지 추락한 영국의 자존심을 스스로 다시 끌어올리 기회를 걷어차고 대신 한국의 질병관리본부에게서 배우겠다고 대놓고 선포한 것인데요. 현재 한국의 공중보건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각광받고 있는지를 제대로 입증해준 사례입니다. 영국의 로라 비커 BBC 기자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세계에서 한국처럼 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 한국은 어떠한 종류의 감염병이든 대응할 준비가 굉장히 잘 됐다. 세계가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보고 있고 이를 통해 세계가 배울 수 있게 된다 전했습니다. 한국에 열광하고 있는 유럽 국가는 영국뿐만이 아니죠. 한국에서 프랑스로 유학을 가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반대로 수많은 프랑스 학생들이 한국으로 몰리기 시작하는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내에서 한국에 대한 인기가 급속도로 치솟으며 지난해부터 연세대, 유아여대, 부산대 등 국내 9개 대학이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 유학 박람회를 개최했는데 예상을 뛰어넘는 숫자의 프랑스인 학생들이 몰려와 한국 대학에 입학하는 방법부터 장학금 신청 자격 등에 대해 진지하게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람회를 주관한 송세경 원장은 한류의 확산으로 프랑스에서도 한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IT 강국의 면모를 살려서 이공계 대학들 그리고 국제 교육 환경을 잘 갖춘 대학들의 국제학부가 참여해 프랑스 학생들을 유치할 것이다 전했습니다. 파리세븐 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에즈 씨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한류로 인해 한국에 관심이 생긴 학생들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한국에 대해 탐구하려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온라인 강좌인데도 한국 경제 강좌의 수업 열기는 대단히 뜨거웠다 라며 한국은 목표를 향한 국가와 국민의 단결,
글로벌 파트너십 등의 한국 경제 성장의 비결이다. 한국은 성공적인 K-방역으로 매력적인 요소가 너무나도 많고 사업 환경도 뛰어나 발전 가능성이 높은 나라다. 라며 자신이 귀국하지 않고 한국에 눌러앉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바로 일본 정부에 대한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한국 그리고 대만과 달리 일본은 과거 전염병 사례에서 얻은 교훈을 이 코로나19 사태에서 제대로 준비 활용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이 타성에 젖어있는 일본 관료사회의 보신주의는 이번 코로나19 대응뿐만 아니라 일본 전체를 전 세계에서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통렬한 자아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일본에 정상이 없다곤 하지만 그나마 자아비판을 할 줄 아는 사람도 있네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작 아베 신조 일본 내각의 핵심 관료인 아소 다로 이 부총리는 일본인은 민도, 즉 국민성의 레벨이 다르다며 자화자찬을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니혼 게이자의 신문은 9일 검증 코로나 위태로 통치 시리즈 1편으로 11년 전 교훈을 방치한 채 이 보신주의에 빠진 이 관료사회 때문에 코로나 대응이 늦어졌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어요. 이 기사에서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공언한 하루 2만 건 PCR 검사 능력이 아직도 확보되지 못한 이유로 감염증법 15조에 따른 적극적 면역 조사를 예로 들었습니다. 우선 일본은 이 법 조항에 따라 코로나19 검사 대상을 정했는데 문제는 그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었다는 것이고 보여주는 증상 자체도 사실상 사망 직전 수준이어야만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제가 문제라고 이전에 콕 집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닙니다. 후생노동성이죠. 우리나라의 이 보건복지부 격 되는 이 후생노동성 산하 국립감염증연구소가 올해 1월 17일 발표한 이 코로나19 적극적 면역조사 실시 요령, 즉 지침에 따르면 적극적 면역조사 대상에는 환자와 그리고 농후 접촉자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2월 6일이 되어서야 이 의심 증상자가 추가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사 결과가 양성이 나올 확률이 높은 경우 그리고 적극적인 면역조사 대상이 되어도 좋다라는 전제가 깔린 상황에서 검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도쿄올림픽을 위한 아베의 무시무시한 이 생각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제대로 된 검사조차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 도쿄올림픽이 사실상 연기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자마자 이후 5월 29일 또 한 차례 지침이 바뀌면서 적극적인 검사를 시행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제대로 검사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검사 능력이 우리나라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전국 각지 보건소는 기존 지침에 동일하게 농후 접촉자 등을 중점으로만 검사를 실시한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됐죠? 면역조사 대상 외에는 검사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속출하면서 대도시, 즉 도쿄 중심으로 경로 불명의 환자가 속속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결국 버티다 못한 지자체 및 각 지역 의료기관이 중앙정부, 즉 아베 정부의 지침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추이를 예상해 봤을 때 아 이대로 가다간 진짜 큰일이 날 것 같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결국 자체적으로 PCR센터를 설치하고 나선 것이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컨트롤하여 확진자 수를 파악하고 그리고 동선공개 정보 공유를 통해 코로나 전파를 막은 반면 일본의 경우는 중앙 컨트롤이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니케이는 기사에서 11년 전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당시에도 벌어진 일이었다고 지적했을 정도로 이런 문제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도 PCR 검사는 감염 지역에서 들어온 귀국 그리고 입국자들에 한해 집중적으로 실시되었지만 어느샌가 일본 국내에서 감염이 퍼져나갔고 간사이 지역 병원은 의료 붕괴 위기에 놓일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위기를 당시에 겪고 나서야 무언가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일본이 들었는지 대응책 개정이 들어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다르게 단지 보여주기식 대응책으로 말이죠. 실제 일본은 신종플루 대응 과정에서 부족했던 점을 모아 백서를 만들었어요. 뭐 보건소의 체제 강화, PCR 검사 체제 강화, 대응책을 여러 시나리오로 만들어 대응 강화, 위기
위기관리에 뭐 전문가 체제 강화 등이 들어갔죠, 이 백서에는. 하지만 후생성은 이 같은 점을 반성하면서 뭐 사망률이 낮았던 것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의 대책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마무리를 지으며 추후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대응책으로 써먹으려고 했어요. 실제로는 어떠했죠? 근데 이번에 니케이에서도 깝니다. 결국 아베 정부는 만족하는 것에 끝났다라고 일침을 했어요. 자, 도대체 일본은 왜 이렇게 저급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보신주의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는데 당시 후생성에서 이런 감염병 대책을 맡은 것은 감염증과예요. 이과 출신이고 의사 자격증이 있는 기술관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정책을 마련하고 이렇게 실행을 하기보다는 연구하고 과학자 집단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즉 머리로는 생각을 잘해요. 뭔가 짜내는 건 잘해. 근데 실질적으로 이 짜낸 것들을 정책으로 적용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경험도 부족하고요. 실제 이번 PCR 검사를 하기 위한 의료시설이 철저히 부족한 상황에서 보건소만으로 부족하면 너희 대학병원을 좀 쓰면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와도 일본 내에서 후생성은 대학병원을 PCR 검사센터로 사용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은 대학병원이 교육부 소속이기 때문에 교육부 소관이라면서 협조 요청을 아예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어떻게 했죠? 바로 선조치를 하고 나서 폐쇄 과정을 통해 소독을 하고 아예 PCR 센터로 바로 만들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연수센터 및 남는 건물 등을 검사센터나 혹은 유증상 환자들이 거취할 수 있는 곳으로 바로 만들어주었죠. 특이한 점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해도 의료 붕괴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본은 이렇게 했으면 오히려 의료 붕괴가 왔을 것이고, 오히려 일본에서는 현재 검사 자체를 제한한 것이 이 의료 붕괴를 막았다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수준 차이라는 겁니다. 이게 과연 저만의 생각일까요? 아닙니다. 일본 니케이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실제로 니케이는 이 같은 일본 행정부의 태도는 2002년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이죠, 사스, 그리고 2012년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등을 거쳐 교훈을 살린 한국, 대만과 대조적이라고 이야기를 지적하면서 세계화와 디지털화로 변화가 빨라진 21세기에서 일본은 20세기형 관료 등이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고립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 정치인 집단들은 또 뭐라고 말을 할까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런 정확한 비판에도 일본 정부는 반성하는 모습은 커녕 오히려 미국, 유럽 등 여타 나라에 비해 사망자 수가 적었다면서 이 국뽕에 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8일 기준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6,950명 수준이고 뭐 17,000명이라고 봐야겠죠. 사망자 수는 916명입니다. 물론 프리센스 다이아몬드호 이 집계는 제외돼 있어요. 적지 않은 숫자이지만 총체적 난국이었던 이 일본의 대응 상황을 감안해 봤을 때는 오히려 신기할 정도이긴 해요. 뭐 사람 된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다행이라고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정신 못 차린 일본의 부총리죠, 아소다로 부총리는 이에 대해 민도라는 말을 꺼내면서 또 망언을 해버려요. 이 파문에 휩싸이는데 4일 국회 참의원 재정금융위원회에서 출석한 자리에서 이 도시봉쇄를 한 프랑스 등에 비해 일본은 여유있는 통제로 감염을 막았다. 무슨 통제를 했다는 건지. 이 자민당 의원이 자화자찬해 외국에서도 일본의 사망자가 적은 이유를 묻는 전화가 걸려